오늘도 친구분들 나오셨으면 좋겠다. 아, 예쁘다. 괜찮네, 진짜. 좋네. 아, 아버지. 그래. 야, 뭐해? 뭐야, 여기 있어? 불 붙이고 있죠? 응? 불 붙이고 있어요. 어, 잘 붙어? 네, 잘 붙어요. 어. 네. 그, 저기, 네. 오늘, 뭐야, 우리 네. 친구들하고 뭐, 저기 온다며. 네. 관계자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손님들이 오게 됐어요. 제가 출연한 영화에 감독님과 배우분들, 스태프분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어머. 아, 진짜? 신의 악단? 헉, 9년 만에 하시는 거구나. 출연한 배우들과 같이 이렇게 오게 처음인 것 같아요. 멀리서 그 아는 사람들이 온다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이지. 누구야? 네, 안녕하세요. 아, 진우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청 많이 오셨다. 아, 다 타져요? 기네스북이야, 뭐야? 기네스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오면은 뭐야, 내가 잡채 만들어주려고 하니까. 잡채요? 응. 아, 왜 이렇게 힘든 걸 해요? 좀 쉬운 걸 좀 하지. 아, 잡채 힘든 거 아니야? 아니야, 안 힘들어. 가자. 나 아빠가 요리 솜씨를 한번 꼰내 볼게. 그래요? 네 친구들 왔는데. 야, 잡채 힘들 텐데. 아, 괜찮아. 나 할 줄 안다니까. 아빠 잘하는 거 알잖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응? 알았어요. 언제요? 지금요? 지금 나와. 잡채는 우리나라 그 잔치라든가 이런 때 여기서 모이고 축하하는 자리 뭐 이런 때 잡채는 우리 고유 음식이잖아. 안 빠지잖아. 되게 명인처럼 말씀하세요. 진짜 명인인 줄 알았어. 속을 뻔했어요. 잡채 명인. 몇 번만 오면 요리사 되겠는데. 요리를 자주 하시나 보다. 좋아하세요. 아. 양파 네. 이런 거 손질할 줄 알지? 예? 네? 이런 거 손질하잖아. 이렇게 놓고. 어떻게 양파를 더 손질을 해봤어요 지금? 양파? 네. 양파를 왜 손질을 못해? 한번 어른 데로 하면 되지. 이거 이렇게 해서 네. 여기 자르고 이런 건 해봐야지. 이런 것도 보통 어떻게 해. 네모지게 쓸어도 되는데. 야, 잘하신다. 양파 썰기 힘들 텐데. 잠깐만, 반 자르고. 저걸 두 손을 쓴다고요? 이걸 두 손으로 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자르라고? 응, 이렇게. 손 조심해. 손을 이렇게 항상 구부리고 해. 어우, 불안해. 아, 여기 너무 매운데? 매워. 뭐야. 운다. 울리고다. 집에도 울리고다. 사장님. 어? 아, 누구야? 누구야? 지우야, 여기. 아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뭐예요 이거? 네. 아유, 저기 아버님이 부탁하셔서 네. 네. 아. 맛있게 해왔어요. 해요? 네, 사장님. 예, 네. 오늘 맛있게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오신다고? 오, 해. 오! 형님. 형님, 저 동생 네, 왔어? 저 왔습니다. 아, 오늘 뭐 어떻게 어. 뭐 귀한 손님들 오시는가 봐. 아, 그래 아주. 아니, 그래. 아니, 야, 이거 어. 갈비도 쌌고, 어머나. 그 꽃게도 여기 몇 가지 아이고, 이렇게 그랬어? 홍어하고 아이고. 딸기도 이렇게 몇 가지 많이 준비했어요. 몇 가지. 아이고, 너무 수고 많았다. 야, 이거 어떻게? 아이고. 동네 인심이 아주 네? 그냥. 아이고, 너무 수고 많았어. 자가 고마워. 예예. 예. 감사합니다.
너무 먹을 게 많다. 네. 진짜. 에? 그만. 또 그만. 오셨어. 야, 시우야. 네. 네. 이 뭐예요? 새우탕이. 이게 새우탕. 예? 새우탕이라고. 예. 새우탕. 새우탕. 저. 어, 새우탕 처음 들어봐요. 민물 새우탕인가? 아버지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온다니까. 이거. 와, 몇 가지예요, 저게가. 네. 너무 많이 왔더라고. 아버지가 좀 통이 크세요. 우와. 아유, 저 민물 새우탕이네. 뭐 환갑잔치도 아니고 뭐 이제 칠순잔치도 아니고. 야. 네가 왔으니까 아빠가 특별히 얘기해가지고 데려온 네. 거야. 진짜요? 어, 용욱이냐? 내일 여기 시우 친구들이 오는데 어, 돼지갈비 한 10인분만. 어머. 어, 용욱이냐? 내일 저 시우 친구들이 온대. 내일 좀 한 2시까지 좀 와줘. 시우 친구 오잖아, 내일. 저기 좀 와달라고. 내일 잊지 말고 꼭 맛있게 해서 가져와. 아, 몰랐죠. 뭐 여기저기 다 전화해가지고 네, 다 준비해 오시라고 이렇게 지령을 내리셨나 봐. 너무 정성껏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감사했죠. 네. 누구예요? 뭐지? 어디 있나? 어, 저 앰프 어? 아닌가? 예. 아! 어? 오셨다, 오셨다. 영훈아! 닭준분. 야, 이놈들아. 닭 아저씨. 이놈들아, 일로 와. 이 새끼는. 아, 쭈! 널 눌렀어, 내려가. 멋쟁이시다, 다들. 행사가 잡혔네요. 영훈아! 그러니까요. 영훈아, 여기 있어? 어, 여기 있어. 안녕하세요. 뭐 하는 거야? 어? 안녕하세요. 뭐 하냐? 예? 여기 손님 들어온다 해서 음식 만들고 있어요. 네. 음식? 네. 어. 이야. 들어오세요. 고생하네, 여기서? 아, 그럼요. 정성껏 지금. 이야. 네. 둘이서? 네네네네. 미쳤네? 아, 누가 하나 부르지. 이거 한 시간 동안 이거 쓸고 있었어요, 지금. 양이 진짜 많다. 어, 많이 했다. 이게 제가 다 썰었어요, 지금. 아버지가 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야. 아버지가 직접 하신다고. 야, 저 먹지를. 잘하네? 예. 네. 네. 네 아버지가 음식 솜씨는 있더라.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손맛 있어요. 예? 아, 그럼 뭐. 어. 우리가 본 게 있는데? 입히면 되지. 와, 저 닭반죽. 닭떡. 내 손맛이 들어갔잖아. 그래요? 그럼. 어? 뭐야 이거? 아, 봤잖아. 짜장통닭. 아니 이거 뭐. 참기름의 지단. 뭐야 어? 저거? 참기름의 지단이야. 음식국은 뭐게 저 저게 뭐야는 좀. 파격적인데. 와.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손을 담그면 좀 맛이 좀 틀려지더라고. 닮았어. 그런 것도 그것도 믿으시네 또. 아유. 그래서 이제 그 시우 이제 아는 사람들 오니까 어. 아빠가 실력발이자 뭐 해볼라. 해봐라 그래. 그러니까 야 너 아버지한테 잘해야 되겠다 너. 네. 아버지도 효자상 탄 거 알지? 아 그러면 제가 직접 너 있었잖아. 축하드렸죠. 그래서. 이래 그런데. 네. 제대로 는 물러가줘서 얘도 효자 될 것 같아. 효자 될 기질이 있어. 어, 기질이 있어 보니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 이 제작이야 뭐? 어. 어? 누구 오셨는데? 아버지 네? 앞에 누구 왔어요? 누구지? 네. 뭘 들고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현수 받아왔는데 오늘 현수마. 현수마? 아 현수마. 네? 오? 네? 아 아버지 준비하셨나 보다. 아니 잠깐만 현수. 나가봐. 여기 끄고 거기 네? 내가 할게 나가. 예? 네? 왜 나갈 방법 보라. 무슨 현수마? 뭐지?
부여의 자랑 부른 건가? 아, 조금 창피할 것 같은데 친구들 불렀는데. 부여의 아들, 부여의 자랑. 아, 걱정이 많으시네. 아니, 뭐예요? 뭐예요? 아, 환영한다고. 아, 촌스럽지 않아요. 아, 저런 거 있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아. 아빠가 뭘 특별히 제작해가지고 했으니까. 뭔데요? 아, 이걸 주문을 했다고요? 어때? 예? 마음에 들어? 이걸 여기다 붙인다고? 아, 당황하기도 했고 좀 난감하기도 했고 아, 좀 별로였어요. 여기 이 한옥에다 알록달록 현수막을 또 이렇게 다시는구나 제가 생각해서 했는데 제가 또 이렇게 또 거기서 뭐 한옥이랑 안 어울린다 뭐 또 할 수도 없고. 그렇지, 네. 그렇지. 벽난로가 저런 기분이셨을 거예요. 맞아. 감성 숙소인데. 아니 무슨 뭐 현수막까지 붙이고 그래. 예? 예? 아,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워크숍 하고 그러고 이제 뛰면 되지 뭐. 아, 난 모르겠다. 들어가 있으라고. 현수막 보고서 아들 반응이 어땠어요? 아들 좋아지 뭐. 동상이몽이요. 아, 너무 재밌다. 자기 환영한다는 게 싫어하는 사람 있어. 좋아하더라고. 좋아했대. 좋아하더라고. 했어요. 깔끔하게 잘했네. 아, 근데 입구 없구가 다르다. 만족하셨어. 다셨다. 예, 네, 수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언제 오냐, 너희 다? 금방 올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봐라. 10분이면 돼요? 응? 10분? 안 돼, 이거. 시간이 없어요. 지금 뭐 금방 올 것 같은데. 야, 이거 봐. 됐나? 된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된 거예요? 아니, 더. 이거? 내공이다, 저거. 응, 됐어. 됐지? 그래. 된 것 같아. 그리고 또 저거. 뭐 입어도 그 됐어. 그리고. 잡채 뜨거울 때 먹어야 되니까. 초읽기야, 초읽기야. 빨리 준비하세요. 이제 고기 볶아야 돼. 밑간한 소고기 볶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이 끓여야지. 물이 안 끓여. 안 끓여. 아. 끓여야지. 어, 차왔네. 어떻게 나왔어? 나가. 너도. 어, 차 들어온다. 어, 가, 빨리. 나 쳐나왔어. 나가. 아우. 야, 안녕. 안녕하세요. 아, 진훈이구나. 아, 감독님. 야, 이 뭐야, 이거. 네, 이거 아버님. 아, 아버님 또 처음.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정준입니다. 저 이거 저희 드리려고. 와. 아, 이거 좋네. 아, 이거 이분. 아, 아니요. 아이고. 배우들 많이 오셨구나. 예수가. 어, 아버님. 아,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몇 명 타는 거예요? 버스예요? 야, 다 어떻게 타셨지? 야, 저 안에 저렇게 많이 타? 진짜? 맞습니다. 아. 능력도 안 되는 시X 너 흔드는 거 알아. 리바운드. 아, 형님. 야, 너 미쳤냐? 미쳤어? 정말 얘 때문에 미치겠네, 진짜. 누구 닮았더니 아버님 닮으셨네. 아, 아드님이. 에휴, 사또는 복도 많다. 아니 돈 따라고 정화에서 떠나고 비내를 왜 못 잡아먹어서 저래? 와. 네, 안녕, 안녕.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야, 어, 플랜카드까지. 우와. 저 아버지가 또, 또 오신다고 또 설치를 하셨더라고. 선수박 달아주시네. 그러니까. 배우 스태프분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 나이스, 나이스. 와. 와. 현수막 너무 귀엽다. 오. 와. 아버지가 달아주세요,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무서워. 네, 환영합니다. 예, 예. 아유, 야, 북적북적하니까 좋다.
뭐 이렇게 집 한번 구경시켜 좋아요. 이렇게 한번 둘러보죠 이렇게. 그런 경험 드물잖아요. 이 100년 된 고택에서 한옥의 정취와 낭만, 감성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둘러보죠 이렇게. 우와. 이 오래됐죠 고택이요? 100년 넘었으니까. 그러니 100년이 네. 넘었다고? 네. 와 완전 고택이네. 아니 100년이 넘었다는 거는 진짜 나무가 썩어도 썩을 그런 기간인데 관리를 네. 잘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외관을 진짜 잘 살려가지고 네네. 와 예쁘다. 근데 기와가 진짜 멋있네요. 역시 보실 줄 아시네. 기와부터 딱 보시네. 와. 여기 옛날 기구들도 있고. 오. 아니 지금 우리 박물관인 것처럼 멀리서. 네. 와. 와 우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물도 있고. 이쁘다. 오 집이 좋네 진짜. 저 우물은 지금도 물이 있어요? 물 있지. 네. 와 그럼 대박인데요. 너무 네. 너무 멋있어요. 세상에. 아유 참 서글서글하다 진훈 씨. 네 진훈 씨. 와 진짜 있네. 호기심 많네. 네. 네 호기심도 많고 또 저 친구가 진훈이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아. 네. 그리고 그런 감성을 잘 알더라고. 와 아궁이 있다. 엄지들이 더 좋아하지 요즘. 와 이런 데서 우거지 된장국 막 이런 거. 그렇지. 백숙 같은 것도 괜찮고. 뭐. 아. 오랜만에 본다. 오랜만에 봐. 오. 오. 어, 잘 바꿨네, 오기 전에. 여기서 몇 살 때까지 생활한 거예요, 여기서? 저 이제 20살 때까지 있었죠. 20살 네. 때까지? 아, 그럼 다 커서 올라간 거지? 다 커서 올라간 거지. 네. 어려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계속 쭉 살았었어요. 네. 되게 이질감도 있다. 뭔가 서울, 완전 서울 토백일 것 같아. 막 지동 토백이 막 그냥. 완전 시골 토백이야, 시골 토백이. 그래서 정서적으로 이렇게 많이 네. 순화돼가지고 배우가 됐구나. 감성이 풍부해져서. 아, 그런가요? 네. 어렸을 땐 뭐 생각도 못 해봤는데. 시골이라서. 박시후 생가 탐험.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 어. 근데 탕면이 41분인데 어떻게 조금 뿐이 안 되지? 40분이야? 응? 예. 오. 진짜 정성이다. 딱 집밥 잡채다. 아까 보니까 콕 저 뭐냐 잡채 냄새 쏙 들어오더라고. 아 진짜요? 아니 선생님 아까 식사 안 하셨어요? 아니 안 먹었지. 안 먹었는데 아니 진짜 아까 오. 그 잡채를 그러면서 그 냄새가 쏙 코에 네. 들어오더라고. 최고의 표현인데요. 아, 그러니까. 아이. 아, 예, 안녕하세요. 너무 멋져요. 제가, 제가 커피 한 잔씩.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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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챙겨주고 싶고 다 그런 마음이 있죠. 박지우 씨 또 일 안 하고 있죠. 이럴 때 좀 도와, 이게 커피가 몇 잔입니까? 그래서 어저께 그 몽골을 갔다가 네네. 어저께 밤에 아,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들어오셨죠. 몽골까지 가서 최선의 것을 찍어 와야 되니까.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발품을 팔고 다니면서. 아 몽골까지 갔어요? 아 이제 가요 이제. 아. 영화 촬영 때문에. 언제 가요? 2월 중순에. 아니 무슨 영화길래 몽골까지 가요? 약간 북한 배경의 영화라서. 네. 아. 제가 맡은 역할이 있구나. 북한 장교 역할을 맡아가지고. 네. 그래서 몽골로 가는구나. 날씨는 어때요? 날씨는 춥습니다. 엄청 추워요, 몽골. 12월 초에 갔을 때보다 네. 좀 더 추워진 것 같아요. 거의 군복이겠네요, 두 분. 두 분은 이제 거의 군복이고 네. 생활복이 하나 있고. 근데 이 보니까 시대적 배경이 지금 요즘 네. 시대로 하실 네. 거예요? 네, 요즘 시대. 80, 90년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90년대 뭐 빈티지 느낌이기도 하고 아니 뭐 그런 느낌은 제가 대본을 보면서 약간 느껴가지고 어. 어쨌든 그 우리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다들 일하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런 모습 못 보다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영화 관계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거 보니까 대견하더라고. 많이 대견하게 보이대. 아들이라도
시우야, 오늘 한 잔씩 먹고. 우와, 감사합니다. 아까 그 커피 냄새가 와. 아, 냄새 너무 좋아요. 아버님 바리스타 자격증 있는 거 아니야? 있으실 것 같은데. 옛날에 선배님도 그렇게 안 다니셨어요? 아유, 와, 너무 맛있다. 이게? 진짜 여러 가지 맛나요. 커피요? 응. 구수하고 진하고. 커피 팔잖아. 예, 저 커피 팔죠. 비교해서 와. 아버님 커피 진짜 맛있습니다. 아,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리액션 좋다. 아들은 마시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저 아, 말씀 나누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네, 네. 아빠 또 일하러 가셔야지. 잡채도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아버님도 배우. 와, 어쩐지. 저기 북한군 장교 역할을 영화에서 아, 북한군 장교 역할 했었었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오. 네, 하셨다고. 너무 똑같은 배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영화 잘 되겠다. 신기하다. 진짜. 아, 아까 딱 이렇게 문 열었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잡채를 막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버지가 지금 음식 준비하고 계셔, 부엌에서. 아, 여기. 네. 저걸 보셨구나. 우와, 아버님 잡채 하고 계시는데. 오. 야, 그거 나랑 지금 뭐 2시간 동안 이거 자르고 지금 볶고 이거. 야, 이거 내 손맛이 들어갔어. 맛있겠다. 오. 와. 와. 아니, 닭아저씨는 어디가 불었어? 닭아저씨는 이제 몸져 누우셨어. 아, 배고파. 아우, 세상에. 야, 저 많은 양 혼자 다 하셨네, 어떻게 보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저 손맛이 들어갔다고요. 아니, 아, 예민하시네. 아니. 설마 하고 던졌는데 예민하시네. 아, 잘 맞으시네요, 두 분. 그 표, 요거. 좀 따뜻하고 여럿이 둘러앉아서 뺑 둘러앉아서 먹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거기서 한 것 같아. 아버지 일 만들어 주는 데 선수인 것 같아. 맞아. 허리가 맞아. 그냥 나만 할 날이 없어. 다가르시 여기 있구나. 해 하나씩 들고 가서. 진짜 저기, 고생하셨다. 저기 갖다 놓게 가운데다 그래. 놓던지. 오케이. 어, 귀여워. 자리 잡고 있어. 공부다. 냄새 맡았다. 여기다 넣어야 되겠네, 이렇게. 진짜 정성이다. 민물 새우탕 맞지 않아, 민물. 너무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네. 와. 와. 최고다. 아버지가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저희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닭아저씨가 네. 또 도와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닭아저씨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닭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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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주신 분. 닭아저씨. 자, 나갈까? 네, 나가시죠. 빨리 오시죠. 우와. 야, 대박이다. 대박. 너무 배고팠을 텐데 얼마나 반가웠을까. 아, 그럼 안 힘드셨어요? 와. 와. 갈비구나. 와, 이거. 와, 딸기 뭐야? 딸기 이만해요. 딸기가 이만해. 우와, 갈비도 있고. 대장도 있네. 멍게다. 대장 잡채. 우와, 이거 진짜 사진 찍어야 돼. 없는 게 없다. 호강이네, 호강. 항공샷, MG샷. 왔냐? 뭐 해? 네가 해. 아, 그래, 제가. 아, 일 좀 해. 아유,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네가 해야지. 아, 제가 해야지. 어떻게 할까? 그래. 거기다 그렇게 놔. 그래. 그렇게 하라고. 해. 야, 너무 바짝 그렇게 하면 안 돼. 어? 뭐지? 저 뭐야? 뭐 들어왔는데?
또 일 버리는 거 아니야? 아이고, 군고구마? 이건 뭐야? 뭐지? 아, 저거 뭐예요? 저거? 네. 뭐지? 저 돼지고기, 네. 돼지 바베큐야. 우와. 거의 뭐 출장 뷔페 수준으로. 아, 터지겠다 오늘. 바베큐 그릴이 왔어. 바베큐 그릴이 왔어. 우와. 야. 처음 봐 저거 실제로. 야, 잔칫날이다. 그 운동할 때는 바베큐 주문해가지고 같이 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전에 몇 번 했어 그런 걸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관계자들 오고 잔치 같은 분위기니까 돼지 바베큐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주문을 했는데 그 분위기만 봐서는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 막 사람들이 최고지. 와 나 너무 신기해. 이거 찍어야 돼. 네. 다 찍는구나. 신기하네. 야 대박이다 이거. 야. 어 실제로 처음 봐 형. 아 그러네 이거 찍어야겠네. 실제로 처음. 언박싱. 통돼지 언박싱. 와. 아 지금 아, 초보를 이게... 해서 네. 아, 다 돼 있는 거네. 먼저 한번. 와 이게 뭐야? 우와. 우와. 아 지금 이게. 이야. 일부해 왔네. 미리 해 오셨구나. 우와 대박이다. 우와. 야 이거 빨리 찍어서 집에다 자랑해야 돼 이거. 우리 한 번만 여기 좀 네,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비닐로만 비닐로만. 여기 가서 여기다 올려놓으시오. 됐습니다. 대박이네. 우와. 머리 머리. 얼굴 무서워. 우와. 아 박시우 씨는 그 돼지를 올리지도 않고 사진만 찍어 제끼네요. 어 그럼 통돼지 MG 샷으로 찍어드려야겠다. 아 그거 지났어 진우나. 오 잘 찍으셨다. MG 샷이야 위에? 위에 이게 MG 샷이야. 조금 지나긴 했는데. 아,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인다. 다 찍으셨죠? 향기 미쳤다. 네, 찍었습니다. 와, 대박이다. 대박입니다. 와, 야들야들한 거 봐. 와. 아유, 그럼요. 야, 저 살. 우와. 아, 맛있겠다. 우와. 이야. 와, 진짜 맛있겠다. 어, 저렇게 해주는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 필리핀에서 이렇게 먹는데. 뭐지? 아이고. 아들 친구가 저 아빠를 챙긴 거죠? 오, 그치, 그치. 네. 우리 형, 감사합니다. 어? 어? 아. 뭐 접시가 있으면 접시... 저분 집인 것 같아요. 맛있네. 어, 열하다. 신났어 지금. 감동이 봐. 뭘 줘야 되냐 이거 내. 너무 맛있다. 이거 다 이거 아주 대로 가져. 어 안 싸갖고 왔죠. 근데 저거는 저기서 먹어야 돼. 진짜. 맞아요. 어, 너무 맛보고 싶다. 제 표정 봐. 친구 표정 봐. 저분 먹는 거 되게 좋아하네. 맛있어? 네. 소화시키면서 또 먹고 소화시키면 먹고 해야지. 좋으셔서. 흐뭇하시네. 좋아하니까 사람들 좋아하고 출연진들도 좋아하고 여자들도 보니까 막 놀래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좋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면 보람이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어. 보람이 있었어. 진짜 좋으셨겠다. 와 대박이다 진짜. 와 뭐. 세린 건 많았지만 맛있게 드세요. 아니 아닙니다. 진짜 너무 많은데 고생 많이 하셨네. 너무 푸짐해서. 네. 아니 너무 푸짐해서. 아 그랬어요? 네 이거 어떻게 이거 다 먹을까 걱정이 앞서네요. 와. 얘는 저 찰 때 먹는 게 너무 맛있겠다. 이야 돼지갈비. 맛있겠다. 이게 짱이에요. 네. 인물새우탕 저 진짜. 수제비 떠넣으면 너무 맛있겠다. 멍게도 있네. 어, 멍게도 있어. 미꾸라지도 있어요. 오! 미꾸라지 튀김. 이야. 진짜 정성이다. 진짜 맛있는 잡채가 저렇게 허예요. 오. 알죠? 오.
그 다 메인 야. 요리만 한 여섯 일곱 개 되는 거예요 지금. 일곱 개 일곱 개 넘어요. 보령서 좀 더 내려가야 되나? 아니죠, 덜 가야죠. 덜 가? 네, 한 시간 정도 덜 가죠. 부여 가까워요. 진짜 뭐, 아깝다. 내가 사는 데는 굉장히 가까워 그러면은. 아 그래서 빨리 초대해. 그러니까 현무 씨도 아버지 모시고. 아, 아버지요? 어. 날짜 다르게 해서 모셔주세요. 뭐부터 먹어야 돼? 잡채를 먹어야지, 잡채. 아, 역시 센스 있으시네. 아버지. 아, 잡채 너무 먹고 싶었는데. 어우, 인기 좋네. 냄새 여기까지 온다. 와. 되게 맛있을 거예요, 이거. 잡채가 맛있어. 응, 잡채 맛있다. 아버지가 제 손맛이 들어가서. 예? 어, 다 인정이네. 맛있어? 어? 진짜 맛있어. 그래? 아버지, 잡채 너무 맛있습니다. 네, 너무 맛있어. 네, 진짜 맛있어요. 맛있네. 오, 양념이 엄청 들어갔네, 간이. 짜장 맞고. 그러니까. 은근히 저거 쉽지 않은데. 잡채 잘하기 쉽지 않아. 아, 어, 차가워. 와. 충청도 가면 무조건 이거 먹어. 진짜 맛있나 보다. 이거 소주인데? 궁금하다. 나도 한번 옛날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 아, 향도 너무 좋아요. 응. 그 저 이렇게 조그만 새우 먹을 때 이렇게 새우, 수염이 막 찌르거든요? 행복해. 이게 씹을 때 팍 터지거든. 이거 소주인데? 맞아. 먹자마자 그 생각 바로 나. 대박이야, 대박. 이분은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네,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안 먹기만. 아, 너무 귀여우시다. 이분은 늘 영화에서 늘 빨리 죽어요. 넌 말 한마디 안 하고 잘 먹는다. 잡채를 두 접시를 먹. 어때 맛있어? 정말 맛있다. 근데 다 먹은 것 같은데 지금. 목소리 처음 들었어. 진짜 복스럽게 드신다. 아 이게 지금 또 무슨 냄새인가 했더니 지금 갈비 냄새였구나 또. 아이고. 아니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네. 늘 삼겹살 삼겹살 하지만 돼지갈비가 또 하, 양념이면. 어, 돼지갈비도 맛있네. 부여의 음식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야 이거야 아주 혁명적이구나 야. 혁명적이구나 야. 예복말 많이 배웠네. 아버님도 인민군 역할 한번 하셨다면서요? 말씀 좀 해주시고. 피는 못 쓰게 피는. 그 영화 제목 기억하세요? 아버님? 그 지금 제목도 잘 생각하는데 김운하 씨하고 김운하라고 김운하 김운하 네, 이름 기억이 나요. 돌아가셨나 모르겠네. 그때 같이 이렇게 조금 출연한 적 있어요. 구했어? 어? 설마 어 진짜 이걸 찾았다고요? 우와 중대장께 보고 좀 해줘야겠다. 네 추정. 이분이요? 아니야. 아니 추정. 아 이때 한 명으로 추정. 저분들 중에 한 분으로. 어우 야 이때는 부안중 플러포스터다 이거. 이때 CG도 없어. 그 저기 이번 저 얘기 들으니까 이게 이북. 예예. 예. 북한 음악단 얘기예요. 아 음악. 예. 저희가 밴드부예요 여기 영화에서 밴드부. 어 이것도 겹치네. 밴드 하시잖아 또 아버지가. 여긴 정말 밴드 하시는데 색스폰 정말 잘 부세요. 아, 진짜로 색스폰 동네에서 여기서 조금 불다가 말았는데 오늘 그거 불어달라고 막 왔는데 나 여긴 뭐 다 밴드 부르니까 손도 못 대겠는데. 어, 뭐 했는데 내가? 뭐해서 저기 나, 저기 뭐야 나팔도 가지고 오고 무슨 나팔은 왜 갖고 가? 아, 아 나팔, 그래 나팔. 아, 또 혹시 알아 또 여기서 나팔 불지 부르는 게 있을지. 아 그러면 음악 그것도 다 해 갖고 가야 되는데. 아 자기 특기 이제가 이제 색스폰 하는 거니까 혹시 와서 응?
여럿이 있을 때 좀 색소폰 좀 불어주면 어떻겠나 하고 그래서 아버지 장비가 많네요. 장비가? 아 그래. 야 이건 뭐? 오 제대로 쓰네. 우야. 반주기까지. 간단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한 1시간, 2시간 정도 공연할 것 같은데. 오, 의상까지. 날씨가 엄청 추웠는데. 아, 너무 멋지시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와, 쇼미인식도 있으시고 무대 매너 좋으시고. 어때? 괜찮아? 네. 야. 오.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버지는 보컬. 네, 친구분은 색소폰. 와. 네. 저기 용훈 씨 나와. 일로 와봐. 나와 이거. 절대 안 빼세요. 뭔 노래는 노래요. 네. 이럴 법도 안 돼. 야, 우리 감기 걸리면 지금 노래하시다. 뭐 한 곡 좀 뭐 할 거야? 내가 그러면은 볼 테니까 뭐 할 거야? 그 뭐지? 별빛 같은. 별빛 같은 나의 사랑? 오. 아 너무 좋은 노래죠. 와. 좋아, 자. 지금 가사가 잘 안 보여. 가사. 가사가 안 보여? 안경 껴. 그래서 안경이 있어. 있어. 응? 안경. 안경 쓰는 자세 좀 찾으라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수원이 한 판 불러. 아예 예. 성악가가 이제. 아예 아예 출발하죠. 그래서 아 화답을 해야지. 불러? 뭐? 뭐? 하나 둘 하나 둘 분위기 좋다 지금 이 순간 오! 오~ 성악가 출신이 부르는 지금 이 순간 와 한옥에서 저걸 듣다니 나 이거 어려우신데 마이크 좀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와 말로도 말할 수 없니 이 순간 차마 혼나 힘겹던 날 다 맞춰주세요 에헤 맞춰주세요 이거 맞춰야지 이거 지금 이 순간 나만에게 당신 나를 버리고 저도 맞춰주세요. 힘들어요, 지금. 아, 돌아가서 와. 미안해. 아, 내가 못 불러서. 아, 이게 뭔 노래를 내가 모르니까 형. 아버지 빨리. 네 해외 공연을 마치시고 안경을 준비하고 오신 저희 아버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고맙습니다.